네, 이번에는 기자들의 백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코노미스트 산업 ICT부 이창훈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방금 전에 저희가 그래픽에서도 만나봤듯이 TA항공이 주가가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관련돼서 네.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항공사 주가가 올해 좋습니까? 일단은 올해 들어서 계속 좀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은 좀 분명해 보이고요. 네. 지난 20일에 TA항공이 이제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는데 그때 이제 장중 한때에는 3,800원까지 터치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올해 초에 이제 2,500원 선 정도였다라는 걸 감안하면 분명 이제 상승 흐름이 꽤 많이 올랐네요. 네, 보이고 있고 뭐 진에어라든가 아니면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올해 1월이나 2월에 계속 상승 곡선을 그렸는데 이제 조금 이제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이제 어제 TA항공 같은 경우에 이제 주가가 좀 7% 이상 좀 하락을 했고 네. 진에어나 제주항공도 한 3% 이상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실적 기대감 속에서 좀 조정이 있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좀 우려는 있는데 어쨌거나 분명한 것은 이제 올해 들어서 지속적으로 좀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올해 들어서 상승세를 보이고는 네. 있었습니다만 네. 최근에는 조정을 받고 있고 대부분이 좀 LCC 관련주인 점이 특징적인 것으로 네.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항공주들의 상승 이유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뭐 중국의 리오프닝이 가장 큰 원인인가요? 사실은 리오프닝 같은 경우에도 좀 원인이긴 한데 아직까지는 네. 중국 노선이 뚜렷하게 살아나지는 않은 상황이라는 평가가 조금 많고요. 네. 일단은 뭐 동남아, 일본이라든가 뭐 그것을 그런 노선들을 비롯한 해외 여행들이 워낙에 지금 뭐 보복 소비라고 보복 여행이라고 불릴 정도로 많이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눈여겨볼 점인 것 같고요. 일단은 그 국토교통부 통계를 보면 올해 1분기에 이제 저비용 항공사들이 수송한 국제선 여객이 작년 1분기랑 비교를 하면 100배 정도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아, 100배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인터파크가 이제 통계를 낸 수치를 보면 1월 1일부터 4월 7일까지 5월 출발하는 해외여행 패키지를 예약한 인원이 코로나 사태 이전인 2019년보다도 40%가 많았다. 그러니까 코로나 전보다도 해외여행을 가는 승객들이 많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네, 코로나 때보다 네. 43%가 증가한 것이 아니라 코로나 이전 때보다 네. 43%가 증가를 한 겁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좀 바라보시면 당연히 특히 이제 저비용 항공사 LCC를 중심으로 실적 전망이 좋을 수밖에 없고 실제로 모든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지금 1분기는 사상 최대 실적을 전망하고 있고 어제 TA항공 같은 경우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1분기 영업이익이 827억 원을 기록해서 사상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실적이 좋고 뭐 사상 최대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 최근에 주가가 좀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네네.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항공주의 한계라고도 좀 불리는데 외부 요소에 상당히 좀 취약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컨대, 외부 요소요? 네. 국제 유가라든가 아니면 환율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네. 당연히 이제 국제 유가 같은 경우 이제 연료를 쓰기 때문에 그 국제유가가 상승하면 당연히 연료비 압박이 상당히 심해지고, 네. 그다음에 환율 같은 경우에 이제 항공사들은 대부분 대금 결제를 할 때 달러로 결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하락을 하고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 당연히 그에 따른 자금 압박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아시겠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유가라든가 환율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항공주의 좀 상승을 좀 억제하는 요인들이 아닐까 이렇게 좀 분석이 되고요. 실제로 이제 대한항공이 이제 작년 사업 보고서를 보면 작년 기준으로 국제 유가가 한 10% 정도 오르면 네. 4천억 원이 넘는 손익이 발생한다라고 이제 보고서상에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면 좀 굉장히 좀 그런 위험 요소가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창훈 기자께서는 일단 최근에 항공주의 주가가 조정을 받는 이유는 환율과 유가의 상승 이런 이유를 좀 들어주셨고요. 네. 자, 그러면 앞으로 주목할 만한 항공업계 항공사 쪽의 이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합병 네. 이슈가 있고 현재 이제 아직 합병 승인이 안 났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현재 유럽연합이랑 미국, 일본에서 이제 기업결합 심사 중인데 네. 사실은 이제 심사에 뭐 대한항공이 진심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기 때문에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 독과점 우려가 있는 중장거리 노선을 대부분 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운수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시장에 내놓는 건데
아무래도 이제 그런 알짜 운수권이 시장에 나오게 되면 요거를 가져가는 항공사들이 좀 수혜를 볼 거다. 네. 이런 좀 분석이 지배적이고 국내 항공사 중에서는 이제 저비용 항공사 중에 티웨이 항공이 2017년도부터 우리는 중장거리를 할 거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네. 상당히 좀 오랜 기간 준비를 했고 그런 부분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에 지금 대표가 정원근 대표라고 있는데 대한항공 출신입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도 좀 함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 가지 좀 추가적으로는 이제 중국 노선이 얼마나 살아날까 네. 요거를 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충분히 살아나지 않았다는 평가가 있어서. 네, 일단 TA 항공이 또 등장을 했고요. 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 심사 소식 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